할렐루야. 다문화의 선교팀의 역사를 이야기는 하진 않고요. 다만 작년 이맘때부터 올해까지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텐데, 처음 시작할 부분이 그 우리 다산 정약용 생각했던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너무 소상하게 은혜롭게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만 이제 좀 수정하면, 제가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볼 정도로 무식하진 않았고요. 안내소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걸려가지고 엉뚱한 대답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도착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예약이 안 됐다고 하니까, 예약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황당한 상황에 저는 현장에 있지 않고요, 딴 데 가 있었습니다. 본대가 올 때에 쓰레기 봉지를 안 사왔다 그래가지고 그거 사러 나가 있는 바람에 잠깐 그 당혹스러운 현장을 피할 수 있었던 것도 저에게는 은혜였습니다. 맞습니까? 한번 안 넘어가면 거기서 넘겨주세요. 예,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곧 설명드리려고 했던 부분 목사님 다 은혜롭게 해주셨고요. 그 날씨를 제가 이렇게 가끔 경험을 보면은, 아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날씨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는 일을 기뻐하시는 걸 이렇게 표현하시나, 이런 좀 경험을 들어 하는데, 제가 한 20년 전쯤인가요? 그 중등부 교사할 때에 그 제천인가 어디로 이제 우리 중등부 아이들하고 그 시골 학교 있는 운동장에서 이제 방학 때 수련을 갔었는데, 그날 메인 이벤트가 뭐였냐면 그 마당에 통돼지 바베큐 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해야 되는데 저 멀리서 먹구름이 쫙 몰려오는 겁니다. 아니,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청년 교사가 기도합시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기도를 했는데요, 이 먹구름이 오다가 진짜로 홍해가 갈리듯이 우리를 중심으로 쫙 갈라지는 겁니다. 그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 이제 그런 일을 보면서도 참 은혜롭다고 느꼈는데, 그때 일을 생각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은혜로웠던 거는 날씨도 좋았고 그랬지만은, 제가 그날 발견한 거는 오지은 목사님께서 댄스의 탤런트가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또 한 가지 놀란 거는, 저렇게 하고 끝났는데 주변에서 한두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이 저기 와서,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댄스를 잘 춥니까? 안 믿어집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마 그때는 대답 못했는데 성령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이 기쁘면 춤이 철로 나오는구나. 그렇게 공감하십니까? 예, 그 행사 잘 끝났고요. 두 번째, 저희들 봄에 있었던 행사인데, 작년에 한번 갔는데, 제가 대구에 2년 반 있었는데, 대구에 가면은 근대 골목토위에 초기 선교사들 유적지가 있고요. 또 그래서 좀 떨어지는 영천에 가면은 110년 된 자천교회가 있습니다. 자천교회를 먼저 갔는데, 저거 보면 알겠죠. 남녀가 갈라져 있죠, 그죠? 가운데 칸막이가 있는 겁니다. 옛날 교회. 서로 볼 수는 없지만은 목회자는 양쪽을 다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볼 수 있듯이 그런 좀 신기한 구조인데, 사진 제가 하나만 보여드리고 나머지 부분도 직접 가서 한번 보십시오. 예, 지금만 보고 넘어가는데, 저 교회가 세워질 때에 아담스 선교사로부터 전도받은 의병 출신의 권헌중 장로의 그 뭡니까, 개종하는 얘기,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운 얘기, 그 교회가 쓰러져 없어질 뻔했는데 그게 계속됐던 얘기, 그리고 저기 서 계신 자천교회 손삼문 목사님이 저기 부임해서 교회를 다시 복원했다, 이런 얘기들이 그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라는 걸 정말 일감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청라언덕인데 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혹시 가보셔도 손을 잘 안 드시네요. 저기도 초기 선교사들의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의 양화진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선교사의 묘역이 있는데, 저곳에서 정말 그 영성이 깊고 선교사들 깊이 연구한 홍수자 권사님이 해설자로서 활동을 하시는데, 너무 은혜로워서 또 잊지 못할 곳이기도 한데, 저 두 곳을 가게 된 계기는, 제가 있는 동안에 여러 사람 초대도 했지만은 작년에 우리 다문화 선교팀이 갔다 왔는데 올 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그때 참 좋았는데 우리끼리만 갔다 오긴 참 귀하고 아깝더라.
하니까 우리 교인들에게도 좀 그걸 알려서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다녀오신 분들의 여러 소감 중에 공통된 건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 가을을 포함해서 매년 봄 가을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가도록 합니다. 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그 복음으로 빚진 바 된 그것을 참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고 마음속에 선교를 위해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곳이더라는 거죠. 다음에 계획이 잡히면 선착순 30명이니까 빨리 신청해야 될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매년 하는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다문화 선교학교입니다. 이번에 참 귀한 분들을 모셨어요. 그 태국 이주민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 목사님 그리고 또 이주민의 인권 문제 노동 현장에서 또 부부 간의 갈등 또 자녀의 교육 문제 이런 가운데 어려움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우리 변호사님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한 분은 우리 배 영근 집사님 맞습니까? 예, 참 귀하더라고요. 10년 동안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참 귀한 사역을 했는데 그 세 분을 모시고 듣는 동안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아 이렇게 귀한 분들 모시는데 겨우 30분밖에 안 모였나 적어도 한 70명, 100명 모였으면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그중에 그냥 몇 가지 커트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외국인 숫자가요 2018년에 232만 명이더라고요. 저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잘 감이 안 잡히시죠. 대전이 150만이 안 됩니다. 예. 그보다 더 많은 숫자예요. 대구가 한 250만. 이게 저 숫자면 큰 도시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숫자로 지금 들어와 있더라는 그래 좀 실감났고요. 그리고 보니까 중국, 태국, 베트남이 주 구성 요원이었고 합치니까 3분의 2가 정도 되더라. 뭐 이런 정도 의미수가 좀 넘겨들어. 그다음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 외국인 노동자 사회의 장점이 뭔가 그 눈으로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가 와서 다른 부분들이 제목들인데 보면 감이 잡힐 겁니다. 이주 노동자가 현장에 겪는 어려움. 그 다음에 또 결혼하고 나서 겪는 어려움. 그 다음에 또 이주 아동들이 겪는 이런 어려움들을 시시콜콜하게 소개하면서 그 해결되는 과정들을 듣게 됐는데 아 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 다음 세 번째 원래 주인공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분이 주인공입니다. 이분은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셔서 제가 여기 실을 수가 없습니다. 와서 그냥 강의를 하셨는데 강의 듣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강의를 하러 오셨는지 저희들 꾸짖으러 오셨는지 좀 헷갈렸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우리가 조금만 나가면 도와줄 사람들이 이렇게 깔려있다. 나가서 도와줄 생각이 왜 여기 앉아있냐고 막 나무라듯이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런 이제 뉘앙스 얘기를 하시는데 꾸지람을 들으면서도요 하나도 불쾌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기쁘더라고요. 아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분이 이제 강의 끝나면서 하신 말씀이 보니까 그 소담 도시락, 소망을 담은 도시락, 그게 보니까 그 밑반찬을 담은 도시락이라 그러네요. 독거 노인들에게 그 다음에 이 근처에 있는 그 우리 다문화 가정이 한 60가정이 된답니다. 거기를 일주일에 세 번을 가서 방문하면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 사역을 하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중에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너 평생 뭐하다 왔냐 그러면 저는 도시락 들고 다니면서 문 두들기면서 전해주러 다가왔습니다 라고 당당히 이야기했다고 하시는데 그 얘기에 다들 참 도전도 되고 감동도 됐던 일입니다. 돕지 않을 수 없는 함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다문화 성교학교 내년에 열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듣도록 하고 싶고요. 방도 이야기는 너무 이제 유명한 얘기긴 한데 대전의 한남대학교에 그냥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거기에서 근처에 있는 대덕교회에서 흔히 하듯이 이제 식사 행사할 때에 밥 좀 먹으러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도가 되고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보호해주던 전도사님, 중근 전도사님 중구로 떠나면서 우리 박정근 목사님께 잘 봐달라는 부탁이 왔는데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케어를 받게 됐는데 어느 날 우리 김중식 장로님께 보니까 저 학생의 교육 잘 받고 중국 가서
선교를 한다면 그 참 뜻깊은 일이겠다. 그래서 그 교육 과정을 덮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장학금을 후원하고요. 그 일이 나중에는 교회에서 장학금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단윤비 학생까지 이어지고 어찌 보면 저렇게 시작이 돼서 우리가 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마음에 품고 또 우리 하나님 전하는 그런 씨앗이며 첫 열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들어보니까 강한, 강민 또 한 명이 있죠. 이름 지금 세 명이 전도가 돼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동국대학교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2천 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있다니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만약에 한국어 학교를 만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애를 쓰면은 더 많은 중국인 학생들 전도될 거라는 그런 기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이게 뭔가라 궁금하실 텐데 작년 9월에요. 에즈라 9살입니다. 그 아이하고 필리핀 아이하고 그 엄마하고 이제 저기 어디죠 우리 초신자 반에 있는 거기에 가서 잠깐 만났는데 사정이 딱 하더라고요. 에즈라가 그 날 때부터 조금 몸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중이염이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될 상황. 그다음 진료비만 하더라도 의료 보험에서 뭐 10만 원, 20만 원 넘어갈 거고 수술비가 몇백만 원 될 거고 겨우 벌어서 생활비 하기도 힘든데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나. 아이 그런 참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는데 막막한 순간에 어떤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혹시 누가 성교회라고 들어봤습니까? 그 의사 선생님들의 성교회인데 그로부터 한 1, 2주 전에 우연히 어느 성교 세미나 데스크에서요. 여러 데스크, 그 데스크에서 만났던 분인데 그 누가 성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제가 왜 반갑게 만났냐면 한 15년 전에 제가 20대에 있을 때 성교사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심장기형이라서 후송되지 않으면 현지에서 수술도 받지 못하고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후송이 되고 그 가운데서 서울에 있는 누가에서 의사를 보내고 하면서 서울에 와서 무료로 이제 수술을 해주고 살아서 돌아오는 그 과정 볼 때에 저는 그게 참 하나님 손길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늘 저는 은혜로 기억하고 있는데 누가 회의 의사다, 목사님과 저는 반가워서 제가 겪었던 그 일을 했더니 그분도 소상히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우연 같지만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이 일이 왜 일어났지,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런 또 의문도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딱 2주 전에 에즈라와 에즈라 엄마를 만났는데 가만히 듣다가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도우시려고 그분을 알게 하셨나라는 기대도 들길래 주일날 대뜸 전화했지요. 주일날 그 목사님께 전화한다는 게 좀 실례인 줄 알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뭘 도와드리면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속마음으로는 의료비 안 받으면 안 됩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었지만은 그렇게는 참아 못하고 그냥 좀 훌륭한 의사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종로, 종각 근처에는 어느 이비인후과에서 좀 소개해 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진료를 받고 왔는데요. 그때 제가 뭐가 궁금했겠습니까? 도대체 얼마 냈을까? 얼마나 싸게 해줬을까? 얼마나 부담이 덜 됐을까? 이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How much did you pay? 그랬더니요. Oh, I can't believe it. Just 800원. 할렐루야 아닙니까?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그 돈에 대한 압박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가서 800원밖에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뭔가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 만나게 하셔서 더울 잘 돕게 하는구나 하는 순간에 이제 우리 그 다문화 팀의 사역이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작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에 하나님 손길이 일어나는 걸 보면 우리 연동교회에서 점차 다문화 사역이 점차 이렇게 은혜롭게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아마 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시고 메뉴에는 중국어 에베브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필리핀 에베브고 세 번째 우리 다문화 선교팀 전체 기도 제목인데 기억하셨다가 교회 되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